구석진 골목길은 대낮에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나는데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스마트 가로등이 우범 지역에 운영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구석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은 혹시 모를 범죄 우려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의 우범 지역 70여 곳에 영상 감시와 전송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LED 조명 외에 폐쇄 회로 TV와 무선 통신 기기가 내장돼 주변에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 가로등 반경 50m 이내에서 보호자나 경찰에게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바로 누르면 되니까 훨씬 편리하죠. 이제 여성분들 혼자 다닐 때 그게 좋죠. 스마트 가로등의 설치 비용은 한 대당 180만 원. 상시 녹화를 하지 않아 일반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1,5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광주시는 스마트 가로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일반 가로등 근처에서도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위치 정보 시스템 장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는 약한그 비콘이 한 만 대, 또 스마트 가로등이 한 1,400 정도 설치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똑똑하고 경제적인 스마트 가로등.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환한 청신호를 켤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